날씨가 저 비가 올때봄 날씨가 봄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씨 조금 흐릿흐릿하고 찌뿌둥합니다. 벌써 3월 달도 올해도 2023년도 3월 말일 3월 넷째 주 시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운칠기삼이라고 도움이 되고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간 소비 그냥 지나가죠, 그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운칠기삼 좋은 기회가 매번 있습니다. 매번 있으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제 그 신풍재란다 저 뭐야 그 아이진하고 저 뭐야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나이를 먹으니까 지난들 하루하루도 이렇게 생각이 잘안 납니다. 건강이 자꾸 쇠퇴되는 것 같고 노화는 진행되는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문으로 186쓴것 때문에 잠시 영상 올려놓고 바로 영상을 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타양입니다. 오늘 또 아이진하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뭐든지 시장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고 꼭지에서 사고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매번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꼭지에서 항상 사고를 칩니다. 일본 꼭지에서 사고를 치는 거는 그냥 그 잠시 조정이라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작한 지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기대 심리 때문에 주식을 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막연한 기대. 이건 전부 다 폭망의 길을 갑니다. 이런 자리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형 호재가 생긴다거나 이때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 머리까지 왔을 때는 기대함으로써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해먹을 거다 해먹었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찾아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어저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은 꼭지에서 사고를 치고 바닥에서 좋은 일을 만드는데 테마를 띄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그 대형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인 거고 테마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그냥 단타 치는 사람이 스켈피 초스켈피 단 스켈프 단타 치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제 아침 방송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면, 에코프로비엠 뭐 오늘 한가 갈수 있다, 한가 갈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내가 말 드렸고, 일단, 그 주가가 빠지더라도 14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적으로 소액으로 먹고 나오면 나왔지, 이거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연거푸 드렸으니 참고들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어저께 뭐 악재가 나오면서도 저점 찍고 바로 주가는 반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긍정적인 모습이나 저는 제 가족들, 제 지인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종목 절대 추천 안 해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추천해 가지고 좀 미안한 종목이 하나 있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대한항공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얘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봉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를 할게요.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대한항공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에코하고 어떤 게더 좋아질까요? 나는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별을 달겠습니다. 별을. 얘는 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얘는 날아갈 것밖에 없고 날아갈 거 떨어지면 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락을 해요. 지금 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갈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호재성을 다 먹고 그 기대 심리를 추락시키게끔 개미 잡아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들 하십시오. 참고들 하시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주봉 때문에 주봉의 갭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이 생겨서
여기까지 갈수 있겠지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17,000원까지는 눈에 보여요.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기업이 그 평탄하게 갈 때, 평탄하게 갈때 처음에, 그큰 악재, 여기에 첫 번째 큰 악재가 상패 수준으로 안 가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평탄하게 갈 때, 평탄하게 갈 때, 아무런 뭐 특별하게 큰 악재가 없다고 하면 기술적, 세 번째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17,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요소가 생기는 거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가를 대형주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이 언저리에서 기업이 돈 장난을 좀 칩니다. 돈 장난을.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추락을 시키고 문제를 만들면서 주가를 상패를 시키는 경우의 수가 허다하게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참고하라는 모습 말씀이고, 주가를 일봉상으로 지금 주식을 이렇게 뺄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빼는 모습은 거의 페이크라고 보면 돼요. 거의 페이크.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지금 이것도 특별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뺐는데, 이거는 저는 페이크라고 봅니다. 페이크. 거래량 없이 빼면은 거래량 없이 빼는 조건 중에서 얘가 특별한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숨어 있는 악재가 있다고 하면 거래량 없이도 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숨어 있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은 급반등의 널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트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 제가 두 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일에 단기적으로 이 고가를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면 5%에서 15%는 줄여 나가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다시 빼면 한15% 이상 빠진다 그러면 그때 요거 한번 담아 보면 매입 단가는 그이 고점에서 자꾸 이렇게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빠른 시간에 복구가 돼요. 무작정 홀딩하는 그 기법이라 이야기해라. 기법은 아니고 무식하다 이야기할게. 무식한 전략을 쓰지 마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전략을 쓰는 거거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가 특별하게 몰라서 이제 그 장기 홀딩을 하고 오라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뭐 속된 말로 한다고 해서 낮추고 그런 뜻으로 그 무식하다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해는 푸시고, 여하튼 몰라서,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홀딩한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그래서 한 7,000원선 넘어가면은 5%에서 한20% 사이는 조금 한번 줄여보십시오. 거기서 추가적으로 날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밀립니다. 순조롭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날아가진 않거든요, 주식들이. 항상 날아갈 때도 이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진도 과거형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뺄 때도 쫙 빼다가 쭉 올려놓고, 뺄 때도 쫙 빼다가 쭉 올려놓고, 쫙 빼다가 올리고, 쫙 빼다가 올리잖아요.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역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올라갈 때도 뭐쭉 올리는 거 빼고, 쭉 올리는 거 빼고, 쭉 올리는 거 빼고, 쭉 올리는 거 빼고 고점을 만들잖아요. 이런 패턴이 항상, 그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엘리어트 파동인데, 어느 정도 고점 가면은 한 5%라도 싸게 살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 할줄 모르니까 연속으로 한 6일에서 한 9일 정도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 6일에서 9일 정도 상승할 때한 7일 정도 될때한15% 정도, 5%에서 한15% 정도 그 손절을 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 올라가다가 다시 이 9일까지 올라가다가 2, 3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이하로 다시 밀립니다. 그럼 3%에서 5%는 팔았던 금액보다 싸게 살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면 좀 힘이 나지 않겠나 싶고, 자본이 없다 그래도 30억이 3천만 원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3천만 원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저한테 오면, 의리 있고 저한테 오면 30억은 못 될지언정 3억은 만들 수 있는 팁을 내가 드립니다. 내 방송 잘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4월이라 그랬고요, 늦으면 6월이에요. 6월쯤에
신규 아프리카 채널을 제가 하나 다시 만들 겁니다. 지금 있는 채널은 아웃시키고 신규 아프리카 채널을 만들어서 8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100% 무료 방송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다그 상담해 가면서 하루에 용돈을 그 슬그머니 밥값 정도 맥주 한잔값 정도 벌수 있는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한두 명 들어와서는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죠. 적어도 15명에서 30명 정도는 있어주어야지 어느 정도 재미가 나고 주고받는 대화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이엔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근데 해외 시장을 볼게요. 지금 리스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주식은 항상 차트를 보면서 하라는 내용이 우선적이지만,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차트를 봐야 돼요. 시장 상황을 반드시 시장을 보고 이해를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지, 그 주가가 우상향하느냐, 조정을 이렇게 크게 받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 자리까지 와야지 아 주가는 이제 리바운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계속 힘싸움이잖아요. 계속 힘싸움.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계속 현금화 시키라 그러죠. 현금화 시키라 그랬거든요. 항상 주식도 시장도 항상 꼭지에서 사고를 칩니다. 꼭지에서 지금 다 꼭지거든요. 헤드앤숄더 어깨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다 머리 자리입니다. 머리 자리 여기서 틀림없는 사고를 칩니다. 1차 사고를 한번 쳤죠. 그리고 2차 사고가 이 저점을 한번 더 낮춰줘야 되는데 아직 낮춰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심한다고 해서 자산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랬으면 자산의 50%는 그 슈팅을 하되 올라가면서 잘라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5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은행에 딱 넣어놓고 뒷주머니 차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홈에 있습니다. 은행에 있고 뱅크에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있든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줬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만 운영을 하면 이게 폭락이 나오더라도 폭락이나 이 돈을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해서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수익으로 전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증권 방송에서 또 택도 아닌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페이크를 주고 있네요. 좀 안정적이다. 뭐 주가가 이렇게 뭐 다하고 왔다서 지금 실질적으로 안정화됐다 이런 소리를 쓰는데 안정화 절대 안 됐습니다. 안정화 절대 안 됐고요. 다음 주 되면요 확연하게 폭풍 전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태풍이 불때 폭풍이 칠때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한꺼번에 뿡 터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수류탄을 쏠때 핀을 뽑아가 던져서 몇 초간은 기다려야지 하나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핀을 뽑아가 던지면서 몇번 내가 뭐한 30년 40년 됐으니까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 넘었나 딱 30년 됐네. 군대 제대한 지가 약 30년 됐는데 30년 뻥 던집니다. 그다음 미사일을 쏘더라도 피우 똥구멍에 불이 팍 나면서 그 목표지를 찾아 막 달려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다음 마찰이 빵 돼야지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준비하는 거예요. 터뜨릴까 말까. 이거 봐봐. 찾다 내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터뜨려볼까? 터뜨릴까 말까? 에이, 터뜨릴까 말까? 괜찮아질 듯 하면서 아이 말자 터뜨리자 에이 말자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저 보자 여기서도 닥스도 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에이 장난감치고 에이 시작하자 에이 장난감치고 터뜨려 보자 해놓고 어제 막 에이 아직까지는 야루어 먹어야 되지 않겠냐 딱 반등시킨 거야 반등 여러분들이 쏟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 자리까지 주식이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저는 이거 뭐 사고팔고 이거 다 먹고 다 파생해서는 다 먹고 있거든요 하락할 때는 하락 먹고 상승할 때는 상승 먹고 맞제 야들아 맞제 야들아 다 먹고 있지 어제도 현금화 했지 100% 현금화 했지 안한 놈들은 못난 놈들 그렇게 수익을 주는데 여하튼 간에 그
이까지 가더라도 저는 이 저점을 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저점을 깬다고 보는 사람이고, 다운은 역시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 저점을 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좋다. 1억이 있는데 여기 5천만원 넣고 현금 안 해도 이 5천만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홀딩해서 현금만 못하는 사람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손해보니까 조심하시고, 시장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화 시키라는 내용인데, 주봉 차트로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날부터 꼭지라고 2021년 1월 11일 날 꼭지라고, 삼성전자 꼭지 때 꼭지라고, 이거는 무조건 현금화 해야 된다고. 기술적 반등 맞았고, 기술 하락은 여기가 2300까지 온다고 틀림없이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틀림없이 2300까지 온다고. 자, 정확하게 이거 반등 100% 맞고 여기서부터 조정 100% 맞고, 조정 나온다. 지금 건 맞아요. 지금 거. 단지 여기서 2700포인트 바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2700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 부분만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90% 이상이잖아요. 95%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지수 설명해 주면서 현금화하고 관리 잘해라, 테마주는 마탱이가 갔다라는 이야기를 2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방송 잘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다. 결론, 오늘도 그 선물지수 312 여기서 시작할 건데, 12 근처에서 시작할 때 업종지수 여기서 시작할 건데 여기서 시작할 게, 장 초반부터 올라가면 오늘부터 10%씩 현금화 한번 쉽게 나와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빠질지,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만 해두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하방 때려서 완벽하게 90% 이상 수익을, 거래의 9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 잡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세요. 장중에 문자를 다 주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정받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걸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근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잘 챙기고 아프리카 TV 방송 내가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시면, 올 한해 잘 따라오면 내년부터는 정말 큰 돈, 큰 시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큰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벨 다운을 한번 시킬까 말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 이 시기에 10만원 하는 주식이 지금 5만원 갔으면, 레벨 업 1차 다운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35,000원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35,000원에서 매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납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지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10년 또는 또다시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5년 이내면 와요. 이 자리는 6개월이면 옵니다.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면 옵니다.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는, 2000포인트가 깨지면 6개월이면 옵니다. 6개월이면. 그러니 제가 드리는 종목 내용 기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서 잘 따라오면, 남들처럼 뭐 그 가슴이 솔깃솔깃하고 귀가 열려가지고 잡주 지금 넣으면 돈 벌겠지 그런 방송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니까 잘들 참고하시고, 제가 뭐 물론 뭐 그 듣기 좋아서 보기 좋아서 이런 이야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대도 있습니다. 일단 제 주대도 있고 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어서 구독자는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는 부족하지만 가슴이 흐뭇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 덕분에 제 실력이 한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치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힘을 내면서 매일매일 더더욱 열심히
방송을 해서 제 개인 또는 제 지인들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